15승 7패 레드클리프, 13승 6패 안상일 선수. 30대 중반의 두 파이터의 맞대결입니다. 1라운드 들어갔습니다. 사실 안상일 선수는 종합격 투가로 활동하기 전에 입식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입식 전적은 10전 전승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안상일 압박해보면서 케이지까지 짧은 펀치. 계속 밀면서 일단 머리 위치 좋고요. 네, 싱글레 가슴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자, 뽑아 올릴 수 있을지요? 다리를 들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레드클리프. 레드클리프도 서로 무릅습니다. 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은 급소 충격인가요? 레드클리프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네, 지금 파울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네. 괜찮아. 무릎이 좀 높게 올라가면서. 자, 회복한 것 같군요. 자, 일어났고요. 안상일 레키. 자, 안상일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레프. 카운터 들어봤습니다. 접근하면서 안상일. 자, 또 가슴 갖다 붙이는데요. 일단 안상일 선수의 달라진 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그 케이지를 쓰는 상황에서 굉장히 똑똑하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안상일 선수가 사실 스탠딩 상황에서 타격 위주로 시합을 풀어나갔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웰라운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도 러블러인가요? 아, 이쪽 각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네. 해결 펼쳐집니다. 안상일 선수 미안하다. 휴식 시간 네. 동안에 브루노 미란다 선수가 레드클리프한테다가 계속 어떤 지시를 해나갔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안상일 살짝 미끄러졌던 레드클리프 터치 넣으면서 무릎친 안상일 선수입니다. 안상일 선수 허리 잡히는 레드클리프. 저 상황에서는 본인도 저 거리에서는 본인도 자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지. 자, 이 위치에서 이제 무릎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진 네, 안상일이고요. 그 왼무릎을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신에 오른무릎을 써주고 있습니다. 허벅지 지금 데미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계속 태태 붙죠. 왼무릎 조심해야죠. 주의까지 지금 주어진 상태니까요. 안상일 선수 케이지 레슬링이 너무 좋은데요. 포크 쪽에 무릎 쓰는 레드클리프. 50여초 남아있습니다. 다시 무릎 씁니다. 레드클리프. 자, 배에 지금 데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상일. 안상일이 일단 빠져나옵니다. 호흡 다시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지금 레드클리프 코너에선 들어가라고 적극적인 공격을 주문하고 있는데 업킥 상황이 또 한 번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바닥을 구르고 있는 레드클리프. 좀 심하게 차인 것 같은데요. 네. 참 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뭐 안상일 선수가 의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져가지고 계속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업킥이 좀 아쉽습니다. 결국 레드클리프가 지금 경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네. 상태로 보이고 생각보다 좀 부상이 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안상일 선수가 가서 미안함을 그렇죠. 표시합니다. 안상일 선수의 로우 블로우로 인한 반칙 패가 선언되었습니다.